컴퓨터에 연결이 안 되네. 네, 따뜻한 물입니다. 너 올라와서 앉아있어. 네, 올라와서 앉아있어. 뭐 밑에서 그걸 풀었지. 저 자꾸 너무 통제를. 감염된다고 안 좋죠. 이거 양식인데? 양식 너무 많이 남아. 너무 많아. 붉은 거 하나 골라주세요.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이 표정이 점점 무표정이죠. 표정을 짓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기 영상에 올라와 있는 표정은 좋아요. 안 좋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하고 시선을 마주치면 네. 밝게 웃으셔가지고 저는 점점 웃을 힘도 없어지는데 큰일이에요.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 걸터 안 되시죠? 미안한데. 아까는 저 그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닥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감염 위험이 있어서 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원래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나 타서 그러겠지. 많이 상하셨네. 아니면 전국으로 여기 150 명인데다 지금 얼굴들이 안 좋다. 얼굴이 너무 많이 늦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앉으니까 피곤하시니까 대표님을 좀 약간 높게 이렇게 좀 편안한 의자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네 편안한 의자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오셔갖고 네. 그렇게 끊어지고 뭐 잠깐 한 건데 상장에서 끊으시니까 이제 그만 넣으시고 끊어가지고 원래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작년에서 그냥 처음 뵙는데 아 그랬어요? 나 전주에서 어제 와가지고 나는 왜 이런 게 잘 안 될까? 우리 네. 오늘 하루 대변이 제가 네. 말씀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네. 지금 저 이제 나흘째 단식 중이셔가지고 사실 대화를 하는 거는 좀 힘드시고 오셨으니까 격려의 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고. 굳이 뭐 마음이 마음으로 하시면 되시네요. 예, 예. 제가 배경 사진 해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면 되겠어요. 저는 첫날 없고 오늘 또 왔는데요. 어쨌든 주당은 당대표를 지키는 게 주당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모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일 함께 나도 함께. 예. 누가 예. 두고 가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 네. 강화문에서 한번 뵀으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네. 힘내시고요. 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거기 앉으세요. 응? 열려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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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오. 바람이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올라갈까? 왔다 동선 이상하구나. 예, 예, 그냥 놔두지 않아. 그냥 계속 그냥 계속 그냥 계속. 예, 예, 자 대통령 이재명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재명 대동세당에 살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는. 우리 주인이 되는 대동세당. 네. 날까지 따르고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건강 괜찮으세요? 아직 뭐 멀쩡합니다. 장가도 대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선택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운명적으로 가는 길 아닌가 싶네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하는 당원 투표로 해주십시오. 당원이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현재 당은 당규상 중앙위원회 당무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현실의 일부. 건강만 챙기십시오. 예, 네. 네. 소금이라도 하나. 아유, 저 마음이 아주 아픈 것처럼. 눈물이 납니다. 네. 괜찮네. 그래요. 어쨌든 뭐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야 뭐 이게 뭐 고통이겠어요. 우리는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여지도 없어서 세상을 하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항상 분노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실천과 행동으로. 어마어마하죠? 네.
자유로움 자유롭게 나왔어요. 예. 옆에 안 오고 멀리서 그냥 보는 것만 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필요하면 사진이라도 찍을 사람 찍으라고 그러고 아,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제 약간 위험한 상황인가 재채기 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어제 재채기 몇 번 하니까 사람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잠깐 요 앞에 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죠. 네. 걸터 앉아서? 네. 각도 잘 잡아서. 네. 뭐 찍어주세요? 카메라 주시면 괜찮으세요? 네. 본인 걸로 본업에 너 네네 아니 저기 어저께 이제 저기 단식 하시면서 드셨던 메뉴를 찾아봤는데 효소 얘기 나오는데 효소는 보니까 이렇게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 지금 뭐 소금하고 물만 네 소금하고 물만 지금 자신 네 완전 단식으로 네, 뭐 일하는 것도 곧 한계가 오겠지. 저녁에 아니 힘 안 드시죠? 어제 오늘이 4일째 이제 대화하시기도 힘들고 또 이제 말씀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말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대표님 뭐 아. 예. 다음 주에 주말에 오래 할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 이게 좀 치우자. 많이 다르실 것 같아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 여기 앉아 있으면 되지. 여기 나 앉아 비켜줘야 되는가? 예, 지금 살짝 앉아 계세요, 뒤에 여기서. 네. 소금이 점점 맛있어져. 달더라고요. 저도 전에 한번 단식 기도를 해보니까 3일쯤 되니까 달더라고요.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보통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역겨워지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개그 쳤어요. 단식 중이니 얼마나 시장하시겠냐. 그래서 가장 고난의 길을 행복하게 지금 가고 계시다. 참대식 개그.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표님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니까 자꾸 제가 사람들한테 그냥 까불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그래도 옆에서 그런 얘기가 될지 너무 예. 너무 암울하면 좀 그렇죠. 울다가 웃다가 계속 그래서 그 시장 할 때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했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삶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해 주면 아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저한테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 태평동이라고 집안 쓰레기 청소해 주면. 그런 서비스를 자원봉사팀 도시가 꽤 있을 거예요. 집수리봉사단. 네. 그리고 막 많이 격려하고 동네에서 많이 했는데 아, 장애인 가족이 사는 집이었는데 쓰레기가 한 트럭이 넘게 나와요. 못 치면. 자꾸 갖다 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갓 전등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 전등을 딱 보니까 아, 이 전등이 참 특이한 전등이구나 이런 게 위에 카펫가 딱 덮여 있는 거예요. 전등 위에 이렇게 야 이거 비싼 야, 특이한 거다. 근데 딱 내려서 보니까 먼지가 이만큼 쌓여. 먼지. 청소는 못하고. 카펫 두께만큼 먼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쌓여져서 그 접은 하니까 이만큼 직접 네. 거기서 싹 정리를 해놓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 그 표정이 진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부를 장려해가지고 100만원, 500만원 하는 것도 내가 탁 시장에서 사진 찍어서 홍보를 해줬거든요. 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오른손이 따라 하게.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자존감이잖아요. 네. 자존감이. 그걸 해놨더니, 기부액이 수십 배로 늘었어. 장난치 이런 거. 그걸 모아가지고.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적금해줘. 대칭. 이거를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기부액이다. 그래서 돈을 구하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했더니, 아, 그런 것도 참 뿌듯하다. 기쁨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시장 때 제가 7년 한 8개월?
선거 때 말고 만두느라고. 네. 진짜 8개월 정도 했는데.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한 시기. 시장 3번 하시고, 경기도지사 2번 하시고, 이러면은 더 삶은 좋았을 텐데. 네. 시대의 요구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려나오죠? 계속 불려나오신 거죠. 지금 성남의 시장들이 전부 뇌물받고 감옥을 갔기 때문에. 실명의 예외도 없죠. 네. 그냥 제일 재선하고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시장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했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 대선에 불려나오기도 하고. 또 정부가 탄압을 해야 되니까. 정부하고 부딪혔고. 그 때문에 또 뭐, 거기 이쪽에 계급장이 돼가지고. 아니, 계급장이 아니라 참. 훈장이 돼가지고. 네. 대선에는 불려나갔다가. 갑자기 도지사 길을 가게 됐어. 도지사도 전 재선하고 싶었죠. 사실 구름의 길이라고 하는 게 큰 나라잖아요. 자기한테 익숙하고 성과를 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막 쌓이다 보면 그게 또 이제 좀 굳어져 버리게 되고 그렇죠. 네. 타성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구름 받아서 나선다는 거 그게 사실 소명이고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국회의원 8년 했는데 권력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혼란하더라고요. 8년 되시고. 예. 어디 어렵게 하셨죠? 요새는 저 사람들 스피커에 이름이 안 오르면 사회적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보니까 제 목소리, 제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 문제 있네. 문제가 심각하군요. 요새 검찰의 공격을 안 받으면 역할을 못 한다. 이런 자괴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한 세상이죠. 그러지 마세요. 야, 선생님! 사례인단 단식하느라고 대고생한다! 왜 내가! 야, 내가 단식한다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단식을 해! 왜 내가! 단식하느라고 해!
저기 옆에 자꾸 우리 기자분들 욕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 지지자. 지지자를 뭐 지지를 저런 식으로 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뭔 도움이 돼? 행패 부리는 거지. 현대용 따로 만들어 왔구나. 예. 노래가 있네요, 안에. 네.
저런 걸 방치해야 되지. 누가 다른 분도 오실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정리 좀 하십시오. 이거 뭐 참고. 그럴까요? 네, 여기 기자회견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